육즙은 아, 그대로 부드럽게 구워내 입안 가득 촉촉함이 퍼지는 목살 스테이크. 취향 맞추기 어려운 소고기 대신 든든한 돼지고기를 즐기는 목살 스테이크의 황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목살은 1인분당 250g 한 장, 2인분에 맞춰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살 고르는 방법도 있을까요? 보통한데요. 육안으로 봤을 때 아, 윤기가 딱 돌고 그다음에 그 붉은 빛이 나는 거. 윤기. 그다음에 중간에 지방이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는 목살이 아주 좋은 목살입니다. 전체적으로 반들반들 윤이 나면서 붉게 선홍빛을 띠고 살코기 사이사이 지방이 잘 섞여 있는 목살이 좋은 목살이라는데요. 보통 스테이크로 먹으려고 그러면 두께가 한 1.5cm 정도 그래야지 안에 있는 육즙을 그대로 즐기면서 드실 수 있거든요. 스테이크로 즐기기에 가장 적당한 목살의 두께는 1.5cm. 정육점에서 구매 시 요청한 두께대로 잘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른 목살을 갑자기 칼끝으로 찌르기 시작하는데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육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퍽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축이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수축 많이 일어나는 걸 방지해주고요. 그다음에 안에까지 양념이 잘 배고 그렇죠. 고기를 또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게 되죠. 퍽퍽해질 수 있는 돼지고기를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칼집을 넣는 것이라는데요. 과연 칼집을 넣어가며 손질한 목살과 손질을 하지 않은 목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힘들어 했는데 더 낫지 않겠어요. 나머지 조리 과정은 동일하게 해서 고기를 구워봤는데요. 수축하는 게 보이는데요? 손질을 하지 않은 고기는 잘 썰리지 않아 접시까지 이리저리 흔들리는 반면 차이가 큰데요? 칼로 손질을 했던 목살은 칼이 들어가기 무섭게 쓱쓱 부드럽게 썰립니다. 힘을 줘 찢어보는데도 정말 큰 차이를 보이네요. 아유, 저건 뭐. 살코기는 열이 닿으면 수축이 되면서 퍽퍽해질 수 있으니 칼로 조직을 끊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포인트. 조직을 끊어야 되네요. 그런 다음 목살의 한쪽 면당 소금을 반 큰술씩 뿌려가며 밑간을 해줍니다. 후추도 마찬가지로 한쪽 면당 반 큰술씩 뿌려 양쪽 면에 골고루 뿌려주고 식용유도 한쪽 면당 반 큰술씩 양쪽에 발라주는데요. 식용유요? 그런데 기름까지 바르면 너무 느끼하지 않을까요? 노노. 기름을 발라서 굽다고 해서 절대 느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즙이 이렇게 밖으로 빨리 흘러나오지 않는 코팅 역할을 코팅. 해주는 게 됐죠. 이렇게 발라주면요. 육즙이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해줄 식용유도 양면에 골고루 묻혀준 다음 충분히 바르는군요. 프라이팬에 식용유 한 큰술 두른 뒤 고기를 올리는데요. 그런데 이 두꺼운 목살 알맞게 익혀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온도 때문에 조금 헤어먹을 때도 있고 뻣뻣해지는 불 세기가 궁금한데요. 불 조절에 실패해 겉이 훌렁 타버려 아까운 고기를 버리게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피가 딱 나오는 순간 다시 또 후라이팬에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구워야 맛있는데 두 번, 세 번 이제 그런 육즙 빠져가면 맛이 없어지니까 그날은 이제 실패하는 날이죠. 완전히 다 익은 줄 알았지만 빨간빛 속살과 마주한 때도 있다는데 어렵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팬이 어느 정도 달궈졌을 때 센 불에서 겉에를 코팅 역할을 해서 이렇게 지져주고요. 잘 달군 프라이팬에 목살을 올리고 센 불에서 1분 30초 동안 코팅시키듯 한쪽 면을 먼저 구워준 뒤 센 불에서 뒤집어서 다시 한번 센 불에서 1분 30초 동안 구워주는데 이렇게 세게 구워도 되나요? 처음 과정에서 양면을 지져내는 과정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은 불에서 굽게 되면 육즙이 다 빠져서 고기 말라요. 그 영양가고 뭐고 다 빠져나오게 되죠. 겉을 단번에 익혀 육즙을 가두는 효과. 목살을 다시 한번 뒤집고 중간 불에서 5분 동안 구워준 뒤 이렇게 육즙이 올라오는 순간 뒤집어서?
번 뒤집어 중간 불에서 5분 동안 구워주면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한 목살 굽기 완성입니다. 색깔 딱 좋은데요? 그 목살 본연의 맛을 제대로 살려줄 소스도 빠질 수 없겠죠? 이것도 만들어요? 저 구릿빛, 좋아요. 느끼하잖아요. 소스랑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깃들이 야채들 같이 먹으니까 간도 딱 맞고 소스가 진하지 않아서 너무 잘 어울려요. 진하면 소스 맛이 고기를 가릴 것 같은데 고기랑 너무 잘 어울려요. 자극적이지 않아요. 목살의 고소함은 가리지 않으면서 감칠맛을 더해줄 소스 만들 재료 확인해볼까요? 데리야끼 소스의 핵심은 물, 그다음에 맛술, 간장, 물엿 요 네 가지의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 한 컵 반, 맛술 반 컵, 진간장 반 컵, 물엿 반 컵 이 비율만 지켜주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채소 향을 내기 위해 식용유 한 큰술 두른 냄비에 마늘 10개를 넣고 중간 불에서 3분 동안 볶아줍니다. 마늘이 노릇노릇해지면 생강 반 개와 양파 반 개, 대파 반 대까지 넣고 중간 불에서 잘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맛술 반 컵, 진간장 반 컵을 넣고 중간 불에서 5분 동안 끓여주다 물엿을 넣겠습니다. 물엿 반 컵, 물 한 컵 반, 다시마까지 넣어 중간 불에서 5분 동안 끓여주다 다시마는 건진 뒤 3분 동안 더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채소들은 걸러주고요. 소스의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 전분 4큰술에 물 4큰술을 넣어 전분물을 만들어줍니다. 채소를 걸은 소스를 다시 끓이는데 전분물은 언제 넣죠? 끓어오르기 전에 넣어야 됩니다. 막 끓어오르는 상태에서 넣으면 전분이 엉겨붙어요. 그러면 막 쫑기지게 되죠. 숟가락으로 떴을 때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의 농도로 맞춰주면 자극적이지 않아 자꾸만 손이 가게 만드는 특제 소스도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살과 함께 곁들일 채소들을 구워줄 차례인데요. 가정에서 혹시 드시다가 남은 그 야채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거를 다 볶아서 활용하시면 돼요. 오늘 소개한 채소 재료 외에도 찌개 만들고 남은 냉장고 속 곳곳에 숨겨진 재료들을 기호에 맞춰 마음껏 활용해도 좋습니다. 기름 한 큰술 두르고 센 불에서 파인애플을 올려줍니다. 구우면 단맛이 진해지는 파인애플. 양면을 잘 뒤집어가며 구워주고요. 소화에도 좋아요. 고기와 찰떡궁합인 양파도 링 모양으로 썰어 양면을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아이고, 패밀리 레스토랑 스타일. 방울토마토도 굴려가며 익혀주고 좋네요, 좋네요. 브로콜리와 버섯도 구워주는데 브로콜리와 버섯, 그리고 호박과 가지는 간을 미리 하면 짜질 수 있으니 마지막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 코팅만 시켜줍니다. 노릇노릇해. 먹기 좋게 구워낸 채소들을 접시에 알록달록하게 담아내는 것도 목살 스테이크를 즐기는 또 하나의 묘미. 보는 재미를 살려 채소들을 둘러놓은 가운데 봐야죠, 이제 그분. 맛있는 냄새에 솔솔 풍기는 목살과 고소한 특제 소스까지 얹으면 부드럽게 씹히는 맛에 풍미까지 좋은 목살 스테이크 완성입니다. 그냥 봐서 그냥 돼지고기 구운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스테이크라는 이름 붙인 게 딱 알맞게 그런 느낌이 났어요. 크리스마스 파티용으로도 참 어울릴 것 같아요. 적은 비용으로 가성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온 가족이 함께